좀 강렬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빠가 어떤 뭐 하는 사람 같아요? 유튜버? 한국어로 치면 K-POP 느낌? K-POP 느낌? 네. 연예인. 네. 잘생기셨어요. 내가 중국 노래 들어본 적이 있어요? 아니요. 한 번도 없어요? 네. 작년에 또래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슈퍼 아이돌 아세요? 슈퍼 아이돌의 샤롱. 네. 그 틱톡에서 너무 웃기는 그 남자. 영화 OST에 맞은 거는 많이 알고 라스트 댄스 이런 라스트 댄스. 네. 소리 장미 인증 잠시 빌려치래. 한 소절 알겠네요. 我喜欢你的眼睛你的睫毛你的冷傲. 중국어 아세요? 아, 아니요 중국어 모르는데. 위련다유我爱你. 네, 我的心. 위련我爱你有多深. 我爱你有几分. 노래도 잘하네. 중국 노래 어떤 이미지 있는 것 같아요? 가련하고 뭔가 아련하고 그거 좀 애절하고 아련해지고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. 그 오빠가 오늘 중국 노래 하나 들려줄 건데 가사가 좀 어렵잖아요. 일단 들어보고 그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감정 느껴지는지 유추하면서 적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, 누가 내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준 적이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는데? 那就是你，风雪划过深层轮回的秘密，我会火云起，因为你，再让我背对命运，不害怕靠近了，靠近了。
世界停止 那一场雨 只想拥抱你在身边的证据 闻你的呼吸 一眨眼一万年 留给我别困住你 如果可以 那就是你 감사합니다. 잘하시네요, 저. 와, 잘 부르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노래 어때요? 오,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노래 되게 너무 잘 부르시네요. 되게 좀 강렬 같은데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. 네. 어떤 감정이 느껴져서요? 약간 이별한 사람의 노래인 것 같았고 저는 슬픈 것 같아요.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진 것 같아. 그리워하는 이 노래 중국 이름이 如果可以 그 한국 이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예, 가능하다면 그 시간을 돌려서 다시 안고 싶다고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되게 혹시 헤어진 적이 있나요? 네? 남자친구? 없어요. 한 번도 없어요? 네. 네, 좋아요. 저는 학생이에요. 되게 감동적인 가사가 있는데 因为你才让我背对命运不害怕 너를 위해 내 운명을 거스르는 거 두렵지 않아 你是我赌上世界的决定 너는 내가 세상을 걸고 내린 결정이었으니까 이 가사 계속 반복해서 불러요. 더 슬픈 것 같아요. 계속 부르니까 네. 네, 중국 이 노래 말고 다른 좋은 노래 더 많나요?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들어봐요. 아, 네. 네. 들어보겠습니다. 나중에 찾아 들어봐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